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8월 이벤트는 스타벅스 1+1 커피 2잔 세트를 10분께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고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카카오톡 복마마 오픈 채팅방도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점심들을 맛있게 드셨나요? 예, 복마마도 오늘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예, 날도 이제 좀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뜨끈뜨끈한 국물도 생각나고, 예, 아, 여름 동안 아주 너무 지쳤었는데, 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예, 다시 또 이제 가을 또 다가오면 원래 이 청고마비의 계절이 원래 말도 살찌고, 예, 사람도 살찌고, 복마마는 살이 더 찌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날씬하신 분들은 살도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예, 이 가을에는 조금 건강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살을 빼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2021년 2021년이 아니고 2021 타경, 예, 725번입니다. 자, 2021 타경 725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해남지원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해남지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8월 30일, 예, 월요일 10시 경매 2개 사건입니다. 자, 주소를 지금 제가 불러드리면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56번지입니다. 주택이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150.4평입니다. 자, 150.4평. 150.4평이면 땅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건물 면적은 59.26입니다. 아우, 건물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자, 이 물건 주택이고, 자, 감정가 4,356만원입니다. 지금, 예, 신권으로 바로 나온 물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9억이에요. 옛날에 지은 집인데 좀 오래됐죠? 네. 보존등기일은 2002년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 이전에 지었던 집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고 많이 낡았습니다. 약간의 수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너무 좀 낡아서, 그쵸? 페인트 칠 좀 하고, 지붕은 다 수리가 된 것 같은데 페인트 칠 좀 하고, 예, 이런 뭐 창고라든지 헛간이나 이런 데도 좀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을 저한테 소개를 좀 많이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리해가지고, 예, 깨끗하게 만들어서 조금 매매를 더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조금 이제 좀 활용을 하시는 거죠. 수리를 싹 해가지고 이제 제값을 받고 파시는 거죠. 손재주 있는 분들은 이제 인테리어 싹 해서 하시면 너무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창고도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아까 56평이나 되니까 굉장히 집이랑 이런 부수적인 부속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창고랑 뭐 또 바깥에도 보면 별채가 또 따로 하나 있는 것 같고, 예, 여러 이제 이렇게 창고가 있죠. 예, 별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 뭐 낙찰 받으시면 아예 그냥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집을 하나 지어도 되고요. 예,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조금, 예,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물건이 여기 보시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바닷가 바로 근처에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저는 전라남도 진도를 이제 또 여러 번 많이 다녀왔잖아요. 맨날 입찰 때문에 맨날 가고 하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이쪽 전라도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고향이 이제 안동인 사람인데, 저는 전라도 가면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예, 바다도 근처에 있고, 어딘가 모르게 전라도도 이렇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 살기도 좋고, 조용하고. 예, 그럼 좀 가면은 조금 좋습니다. 해남이나 진도 이런 데 가면은 너무 좋아요. 또, 진도는 또 우리 잘 아시는 또 송가인 또 가수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더 유명해졌어요, 송가인이 때문에. 예, 송가인 씨가 아주 노래도 잘하고 하는데, 진도가 가보면은 송가인 길이라는 데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예, 송가인 씨의 그, 송가인 씨가 파워가 대단합니다, 지금, 진도에서는. 자, 요 물건을 제가 이제 그, 위성 지도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셨으니까. 예, 아, 너무 예쁘죠? 스카이뷰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기 지금 근처에 보면 신비의 바닷길 야외 공연장이 딱 보이고요. 바로 그냥
진도군 수협, 예, 회동 출장소 바로 뒤쪽으로 이제 있는 주택인데, 뭐, 걸어서 그냥 살짝만 나오시면 바닷가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 근처에는 지금 뭐, 마을 회관이라든지, 마을이, 예, 빌라라든지, 예, 또 음식점, 보건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뭐, 사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예,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다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사진으로만 지금 스카이브로만 보셔도 막 바닷물에 퐁당, 예, 빠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퐁당 빠지고 싶죠. 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복마마에게 퐁당 빠지실 거예요. 네, 아유, 헛소리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진도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이제 임장을 가시기에도 너무 가깝지가 않아서, 예, 한번 마음 먹고 가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바닷바람 구경하신다 생각하고, 이제 임장을 좀 이렇게 즐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뭐 일이니까. 예, 막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즐기는 마음으로 바닷가도 둘러보시고 임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제가 이런 물건들을 또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이왕이면 가셔서 해도 한 사람 먹고, 예, 바다도 구경하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이 또 바닷가 쪽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또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로드뷰로도 또 한번 볼게요. 네, 로드뷰로 보면은, 예, 집이 좀, 네, 여기 뒷골목으로 돼 있어갖고 요 뒤쪽인 거죠 지금 이 집이. 예,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골목에 있어서. 그래서 현장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드뷰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여드렸고, 이 물건의 이제 권리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로, 예, 금계리 651 대지로 150.4평이 있고요. 단층 주택이 20.57. 예, 단층 주택이 20평 정도 되고, 또 창고가 7평, 또 화장실이 이제 2평이 조금 안 되고요. 또 처마, 창고. 예, 창고가 18.15, 창고가 아까 긴 큰 창고가 있었죠. 근데 처마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3평, 7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토탈해서 아까 이제 56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이제 이 집은 그 사용 승인 일자는 1979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예, 근데 보존 등기가 이제 2002년도에 됐던 거니까 1979년도에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오래됐죠. 그래서 손을 조금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물건에는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 임차인이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아마 조금 오랫동안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걸로 보면 뭐 가족이었거나 이럴 것 같아요. 요거는 현장을 좀 가서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등기상에 있는 빚은 다 이제 다 소멸이 되시니까,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가족인지 아니면 뭐 진정한 이렇게 이제 오래된 집에 뭐 세입자로 들어가서 사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는 현장을 따로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소가 이제 선순위로 2010년에 이제 전입을 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가족인지 세입자인지는 저희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 가셔서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대문도 없고 그냥 쓱 들어가셔서 인사하시고 웃는 얼굴로 얘기하시면은 뭐 크게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한번 다녀와서, 예, 뭐 마음에 드시면 한번 유찰돼서 진행을 하시던, 예, 이번에 하시던 그거는 좋은 판단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예, 잘 한번, 예, 바람 센다 생각하시고 다녀와 주세요. 자, 복마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예,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또 응원의 댓글도 좀 많이 해주세요. 또 복마마 오픈 채팅방도 들어와서 정보 많이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복마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Thank you.